2010년에 제가 첫 뮤직비디오 Take My Hand, 내 손잡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희 CD에도 들어가 있는데 좀 부끄럽죠. 해본 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한번 볼까? 좀 어색해요, 그쵸? 처음 한 거라 어색하고 그러네. 어쨌든 그렇고 한번 보세요. 제가 Take My Hand 이거 작사를 했고 노래가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색소폰 불고 참 색소폰 잘 불었어. 제가 볼때 이거 아닌가? 여기 답답.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있다가 필리핀 여행을 가고 세부와 그 인근 섬을 이거 상어예요. 상어 새끼하고 수영했어요. 별일 다 있어. 이거는 세부 시내. 필리핀 많이 다녀오셨죠? 이 친구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이때. 그리고 대충 이렇고 세부 팔라완 섬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라완 섬. 팔라완 진짜 좋더라고. 작품이 이제 좀 탔어, 새빨갛게. 팔라완 섬입니다. 필리핀에. 저희가 한달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섬을 많이 다녔어요. 팔라완 섬. 아, 세상에 별이 지금 보이나? 별 보이죠? 와,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별도 보고 달도 봐요. 다른 데는 지금 구름이 가려 있고, 별 조금씩 보인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웬일인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동영상 찍다가 나와서 잠시 담배 피러. 근데 이거 봐요. 달이 보이네? 기쁘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밤 9시, 9시 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세상에나. 내일 날씨가 좋겠는데요? 와, 정말 오래간만에 달을 보는 것 같아요. 맨날 구름에 가려 있었거든요. 뱀이다, 그쵸? 세상에, 뱀이 있었네요. 와, 여기 섬에, 계곡도 있고, 여기가 팔라완 섬이었구나. 이거 사진 앨범 만들었는데, 장글이었어요. 굉장히 깊더라고요. 팔라완 섬참 좋았어요. 여긴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니다, 차가, 저 보세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봐. 그 복구하고 아우 무서웠어. 약간 그 원주민들이죠, 그쪽. 색이 이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먹어? 노래가 사진 찍은 거. 여기 엘니도라는 섬에 팔라완 섬에서 엘니도라는 이곳이에요. 섬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끔씩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느낌이 올 때, 노래다. 아유, 오래간만에 보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잘 잊어버렸나 봐요. 기억도 잘안 나네. 사진 보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요 섬에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팔라완 섬. 물색 좀 보세요. 여기 동굴인데, 어마무시해요. 동굴이 엄청 커, 길고, 배를 타고 들어가요. 여기 종이석. 엄청 커요. 어쨌든 요 정도. 제가 제 이력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써 있어. 2011년. 그리고 이제 2012년은 잘 기억이 안 나. 뭐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저희 작품을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게 2013년이 숨이었고, 그 다음에 The Child and the Star, 그러니까 아이와 별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파리에 가서 이그 이제 그 아빠의 이야기, 그 유태인 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2014년에 미얀마를 여행합니다. 미얀마. 아, 이 영화 참 좋아요, 미얀마. 이거는 지금 사진 작업인데, 영화를, 이거에 제가 갔다 와서 영화를 만들어요. 이거는 사진 작업인데, 미얀마. 아, 미얀마도 갔었네, 진짜. 노래 사진 찍는 거. 이 미얀마에서 만든 영화가 아주 괜찮아요. 바장조인가? 무슨 바장조인데, 아무튼, 미얀마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이게 여기는,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다나카인가 아마. 여기 있다. 미얀마 바장조. 예, 바장조 이 영화 참 좋은데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미얀마 바장조. 내가 그랬어 노래한테. 미얀마 F#. 이거를 얼굴에다 발라요. 햇볕에. 천연 그거죠. 선크림. 저는 이번에 미얀마에서는 이 미얀마 분들에게 제가 제 얼굴에다가 해달라고 다니면서 이제 미얀마 언어로 부탁해서 매번 이렇게 해주세요. 참 좋았었어요. 이 미얀마 여행은 이렇게 다나카를 발라주는 저를. 제가 요거 올려줄게요. 별 여행을 다 했네, 정말. 그리고 2014년에 또 저희가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섬을 갑니다. 이 나오시마 섬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원래는 공장지대였는데, 여기를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서정을 했었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제 그걸 인수하면서 나오시마에게 그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공장만 있는 그런 나오시마 섬을 세계적으로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요. 요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로등 켜는 이들이 그 다음이었네요. 순서로 보면은 미얀마, 숨하고 아이와 별, 그 다음에 미얀마 여행에서 나온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그다음에 나오시마, 그다음에 가로등 켜는 이들, 그다음에 이제 사르데냐, 여기는 이제 이태리 여행, 여기도 이 영화도 영화 시라고 생각하면 돼. 영상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어요.
제가 이걸 올려드릴게요. 저기 이거 미얀마 F 샵 바장쪼 하고 나오시마 한번 보여드릴까? 나오시마 아주 좋았어요. 예. 여기는 예술의 섬입니다. 정말 그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가 모든 건축을 이분이세요. 이분이 작업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이세요. 안도다다오. 여기에 우리 한국 작가도 전시돼 있어요. 아주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이건 전통 집 프로젝트예요. 작가들이 많이 초대되어서 전시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어요. 여기서 몸숨 더 좋고 1박을 나오시마라는 섬. 와, 많다. 그죠? 나오시마. 참 재밌다, 이런 건축물, 그죠? 나오시마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실래요? 블로그의 페이지도 올려드릴게요. 나오시마, 일본의 그 작가. 작품들이 야외에 굉장히 많아요. 전시가 다 작가들 작품이에요. 야외에. 노래가 찍은 사진. 아주 작은 섬인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안도다다오의 건축 박물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이구환님의 그 작품이 이렇게 안도다다오의 그 건축 안에 이렇게 초대되어 있습니다. 돌과 유명하죠. 이 돌, 이구환님의 돌은 유명하죠. 나 나가서 달 봤어. 친구가 달 떴다고. 내가 금방 보고 왔는데. 이것도 올려드릴게요.